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옹성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자정 판타지오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가수 겸 배우인 옹성우의 신곡 포스터를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속에서는 감각적으로 디자인된 앨범명인 레이어스라는 단어와 2020년 3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쓰여 있었으며, 포스터의 오른쪽에는 레이어스라는 앨범명처럼 또 다른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앨범 컨셉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옹성우는 이번 신보에서 감정의 레이어링을 통해 지금의 옹성우가 되기까지 그가 경험하고 느낀 솔직한 감정을 음악적으로 풀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위 빌롱에 이어 첫 번째 미니앨범 레이어스에 실리는 전곡의 작사와 작곡에 옹성우가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욱더 상승시켰습니다. 와, 전곡의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옹성우가 느끼고 작업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첫 번째 미니앨범 레이어스의 커밍순 포스터를 공개하고, 옹성우는 현재 앨범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옹성우의 첫 번째 미니앨범 레이어스는 오는 3월 25일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까지 다방면에서 다채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옹성우,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옹성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